안녕하세요. 책 읽어드리는 제이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가정의 달 5월이면 말은 하지 않아도 가슴속 가득 담겨있는 아버지,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곤 합니다. 가슴속에 쌓여있는 회한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교육자이자 언어학자였던 시인 최승열 선생님의 시 두 편을 통해 마음을 달래보고자 합니다. 책 읽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, 아직 기회가 있으시다면 부디 마음의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사랑을 표현해드리세요. 그러면 아마 오늘도 행복해지실 것입니다. 영상. 이마에 두 손을 포개어 대고 방바닥에 가라앉듯 절하는 나를, 당신 무릎을 가볍게 쳐 개와 앉으라 했다. 내 늙은 아버지는 몸에 스미던 그 체온과 손길의 감촉 잡힐 듯 무너지는 조금은 슬픈 듯한 그 음성과 체취. 지금도 아련한 영상을 안고 그런 삶의 모습을 더듬는데 내 이미 그처럼 늙어 그로 나누어 받은 내 살의 체온을 만지나니 내 아버지도 이 같은 삶을 살은 사람, 나도 그 같은 삶을 사는 사람. 참으로 누구라도 그 같은 삶을 살 사람. 엄마. 생일도 모르는 소년 H에게. 엄마. 엄마는 어쩌면 저녁 하늘로 이윽히 지는 초승달처럼 내가 잠든 때에만 와서 보실는지요. 나의 불 꺼진 창문에 나도 몰래 말이에요. 그리고 엄마, 엄마는 어쩌면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빛처럼 가만히 내가 잠든 얼굴을 푹 안아주실는지요. 내 외로운 잠자리에 꿈같이 오셔서 말이에요. 그러나 엄마, 엄마가 정말 내 창가에 와 계신다면요, 언제라도 바람같이 사라질 목소리라도 한 번만 내 마음에 새겨둘 그 좋은 목소리로 내 귀에 가만히 불러보아 주세요. 아가야, 이렇게. 그러면 아마 난 언제가 되어도 그 소리를 기억할 것이니까요.